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전혜림입니다. 간밤에 마감한 미진씨는 자넷 옐런의 발언으로 인해서 혼조 양상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넷 옐런이 인사청문회에서 조기에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공식 석상에서 내뱉었는데요. 이 영향으로 미 증시는 혼조 마감을 지었고요. 잘 가던 국내 증시에도 브레이크를 걸게 될까요? 어제 좀 공격을 했다면 우리 시장 오늘은 수비에 집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장중에 발표가 되는 중국의 GDP 성장률 수치도 잘 확인해 보면서 오전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전일장 18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2012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그 부근에서 강보합 출발을 했는데요.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장중 2016선까지 올라서기도 했고요. 현재는 2013포인트에서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역시나 오늘 시장, 우리 시장에 들어와주고 있고요. 자, 개장과 함께 팔자세 유지하던 기관이 다시 한번 순매수로 전환해줬습니다.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 동시 양 매수 나오면서 시장 상방으로 이끌어나가고 있고요. 개인만 오늘장에서 팔자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 흐름은 어떨까요? 살펴보시도록 하죠.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쉬어가는 움직임이고요.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현대차, 현대, 모비스 모두 1%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이버가 오늘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도쿄 증시에 라인이 상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강보합 출발을 하긴 했지만 현재는 하락 반전한 채 2%가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넷 앨런이 SNS의 버블을 경고했듯이 오늘 우리 시장에 그 영향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총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역시나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한국전력이 오늘 2% 가까운 급등 나타내고 있는데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생명과 SK텔레콤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신한지주만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형은 오늘까지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웨 움직임은 어떨까요? 전일장 하루 쉬어갔던 코스닥 오늘도 하루 더 쉬려나 봅니다. 현재 551포인트까지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560포인트 안착을 기대했는데 힘없이 밀려나주고 있으면서 현재 8포인트가량 빠진 모습입니다. 수급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죠. 기관과 외국인 동시 양매수 나왔었는데 지금은 매도 전환한 채 양매도로 일관하면서 시장 하방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개인만 사자세 연출하고 있는데 역시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시총 상위주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더 많이 띄고 있습니다. 시제 우쇼핑 2%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GS 홈쇼핑은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감과 함께 장 초반에는 강한 움직임이었는데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흐름도 엿보도록 하죠. 역시나 혼조 양상하는 움직임인데 하락하는 종목군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음과 포스코 ICT, 시젠까지 1% 가까운 하락률 나타내고 있고요. 내추럴 엔도텍만 오늘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죠. 전일장 환율이 10원 넘게 오르면서 1028원대에 안착하며 상승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도 그 상승 기조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자넷 옐런의 조기 금리 인상 발언과 함께 오늘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1033원대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이렇게 1030원대 환율을 회복한 건 두 달 만에 처음인데요. 당분간은 상승 기조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선상은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선상 코멘터리 바로 확인하시죠. 김선희 멘토님은 오늘장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호랑이 삼전은 없다라는 시황 코멘터리 작성을 주셨고요. 이상민 멘토님은 환율 체크 필수해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좀더 자세한 얘기 궁금하실 테죠?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전백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인이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네, 오늘도 선상클럽을 이끌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선수급의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 상차드의 샘플러스 이상노 멘토 자리해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VCR이 나가는 도중에 시장 또 하락 반전했습니다. 코스피마저 하락 반전한 지 현재 2011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자넷 옐런이 또 우리 시장에 브레이크를 걷나요? 이제 오후에 발표가 되는 중국 GDP 성장률에 기대를 걸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전장 김선유 멘토님은 호랑이 3전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3전이 삼성전자를 뜻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자, 시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7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7월 말이나 해서 코스닥은 안 좋게 흘러갈 것이다 네. 말씀드렸고 코스피가 잘 갈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냐? 계속 8월 중순 이후까지 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8월 중순 이후 8월 말부터 뭐가 된다고요? 코스닥, 코스피 둘 다 잘 갈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 코스닥이요. 현재 1.5% 빠집니다. 네. 지금 10시 7분 상황인데 1.5% 급락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소폭 0.07% 정도. 코스닥이 급락하니까 좀 불안했는지 코스피도 덩달아서 빠지지만 정말 잘 버티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삼성전자 호랑이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갈 것이냐. 지금 현재 오늘 시장에서 완성차, 자동차 업체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화학주 어제 이어서 또 상승해주고 있고요. 철강주,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위주로 해서 민감주 위주로 해서 갑자기 시장에서 빠르게 탄력을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살만한 종목들이 널려있습니다. 제가 이전까지 7월 초까지 계속적으로 방송상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다 뭐였습니까? 개별주였습니다. 그렇죠? 이 개별주들이 이제 제가 그거를 오늘 대거 정리합니다.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팔아치웠어요. 거의 다. 그거 팔아가지고 어디로 갈 거냐면요. 손절도 쳤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면 대형주, 민감주로 이동할 겁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시장 분위기 또 바뀌었습니다. 빠르게 대응하는 사람이 이 시장에서 버팁니다. 지금 코스피 박스권 몇 년째입니까? 진짜 진절이 납니다. 그렇죠? 이게 환율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제 좀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 조금 더 가야 돼요. 50까지 좀 가줘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환율은 더 올라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장 분위기 삼성전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라도 다른 걸 보시려면은 네. 차라리 연말 배당 보고 우선주를 보셔야죠. 그거 말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보던가 삼성전자는 아닙니다. 그거랑 이제 민감주도 같이 보시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형주 중에서는 민감주 중심으로 지켜보시고 바라고 연말에 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날씨 너무 덥다 보니까 장마도 오지도 않고 이렇게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 박스권에 지치는 코스피도 역시도 국내 증시도 가뭄과 마찬가지 좀 지치는 장이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마저 오늘 급락하다 보니 시장 투자자분들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나마 환율이 점점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상노 멘토님이 환율 체크를 좀 잘해보자라는 전략 세워 주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일단 경기 부양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런 환율적인 부분 자체가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겠다. 8월 달에는 그런 네. 기대감이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선행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 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자 그러면 이런 환율적인 측면 자체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경기 민감주를 올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도저히 개인의 입장에서는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바꿔서 내가 기관이고 내가 외국인이라면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가장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가장 크게 개인들을 실망시킬 수 있을까라고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런다면 저는 이렇게 전략을 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환율 자체를 끌어올리면 당연히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사람들이 붙겠죠. 네. 개인 투자자들 붙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적 발표가 되면 어떻습니까? 아 실적이 또 안 좋거든요. 그러나 그때 다시 한 번 더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이런 금리적인 부분을 이용을 해서 기대감 자체로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기 민감주는 분명히 대신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맥시멈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뚫지 못하는 매물대가 있을 거예요. 그 자리까지 단기적인 반등은 노리시되 절대로 그 이상을 우리가 베팅해서는 안 된다. 특히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 또 꼭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지금의 조종을 보이고 있는 원화강세 수혜주들 차라리 그런 종목군들은 조종을 보이고 다시 한 번 더 크게 갈 수 있습니다. 시세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추세 자체는 환율 자체는 워낙 강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거기에 돌발적으로 지금은 환율이 올라오는 단계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가장 맞는 설명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화 강세 기조는 여전한 가운데 돌발적인 상승일 뿐이니 환율 좀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에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두 분의 시황 전략까지 받아봤고요. 선상주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두 분의 수익률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선윤 멘토의 선상주 수익률입니다. 포트가 대폭 간소해졌죠. 두 가지 종목이 현재 담겨 있는데요.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상노 멘토의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 역시나 포트가 참 간소해졌습니다. 두 종목 아쉽게도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두 분의 누적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 58.3% 누적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이상노 멘토님이 바짝 따라가네요. 47.3%의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선상주 힌트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기억이 들어간 종목명 들고 나오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오늘의 선상주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수익률까지 확인해 봤는데 포트가 대폭 간소해졌습니다. 역시나 무료 방송에서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한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김선윤 멘토님 힌트와 함께 자세한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드릴 힌트 이 한마디 하면 너무나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은 차마 못 드리겠고요. 대형 민감주 세 글자입니다. 시가총액 네. 상위 종목군이니까 그 포인트 참고하시고 제가 오늘 갑자기 다 정시켰습니다. 코스닥 종목 정시켰고 그 다음에 제가 한국항공우주로 나갔어요. 그거는 왜 제가 팔았는지에 대해서 무방 들어오십시오. 제가 방송에서 정리하고 가져가는 게 또 틀립니다. 여러분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예측 정확하게 맞췄죠? 또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그동안 코스닥은 이제 피할 때다. 대형주 쪽으로 갈아타보자라는 말씀 꾸준히 해주신 만큼 오늘장 역시나 코스닥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말끔히 포트 정리하시면서 최소의 손실 그리고 이익은 극대화시켰는데요. 잠시 후에 어떤 종목 이익 실현하셨는지 살펴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오늘 선상주 공개하지 않으셨고요. 포트도 대폭 간소화가 됐는데 이익 실현한 종목 계신가요? 원래 뭐 포트에 세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대유신소재 같은 경우는 어제 무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코스닥이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빠진다는 것은 이미 뭐 보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자 오늘 종목 한 개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어부부 반도체 잠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도 또 나는 컴퓨터도 할 줄 모르는데 하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제가 대응 방안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뭐 한 3% 가량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갭 하락이 나왔다는 거죠. 갭 하락이 나오면서 심리 자체를 조금 무너뜨리기 위한 경우다. 그래서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주가 자체는 지금 저렴한 가격대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좀 더 홀딩하는 그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고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방송 시간 관계상 들어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럼 매일 아침 9시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어느 정도는 케어라든지 아니면 AS를 좀 더 받으시는 게 좀 더 전략적으로 좋지 않겠나. 그리고 내일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일 그 시간 좀 더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노 멘토님의 종목이 오늘 빠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스닥 종목들이 대부분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홀딩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믿는 구석이 있겠죠. 자세한 AS 무료 방송에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죠. 네, 김선윤 멘토님의 네 최근 이익 실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의 최근 이익 실현 종목 이지바이오 12.3% 높은 수익률 안겨드렸고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6%대 강한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이상노 멘토의 최근 수익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종목이 담겨져 있는데요. 현재 BNG 스틸도 6.5%대, 대유 신소대도 4%대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 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오케이.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선상클럽 앞뒤로 두 분의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는 이상노 멘토의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선상클럽이 방송이 끝난 11시부터는 김선윤 멘토의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료 방송 참여해 주시면요. 선상주의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상클럽 본격적으로 시청자 만나기 전에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려야겠죠. 서울전화 두 대가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전화하기 좀 번거롭거나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명 그리고 매도하고 싶 부신 종목이면 매수가와 비중까지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셔야 두 선상이 알뜰하게 상담해 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는 조이시티 무디 주셨습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5147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김선윤 멘토님, 매수하지 말자. 심작 효과 미비합니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루 멘토님 역시나 경쟁력이 약화됐다.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조이시티 흐름 보니까 3%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가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주목하실 것 같은데 두 분은 매수에 반대 의견 동의해 주셨습니다. 김선윤 멘토님께서 자세한 상담해 주시죠. 네, 자, 이 조이시티를 사실은 시청자분 월드컵 안 보셨습니까? 월드컵 안 보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이시티가 독일 회사면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그렇죠? 브라질 회사에서도 망할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회사인데 지금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어떻게 지금 어떤 말을 듣고 있습니까? 안 좋은 소리만 듣고 있죠? 그렇죠? 자, 조이시티 내놓은 게임 이번에 진짜 10년 만에 내놨답니다. 게임을. 뭡니까? 프로스타일 풋볼 제트 축구 게임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축구 게임 뭐가 있습니까? 위닝11이나 히퍼온라인3 같은 경우가 온라인 게임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렇죠? 뭐 스타일은 다르지만 이 두 게임을 주로 하는 거지. 또 PC방 같은 경우는 1위 게임은 LOL이란 리그 오브 레전드란 게임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도 인기 없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겠냐고요. 네. 애들이 그 PC방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리그 오브 레전드 하지 프로스타 풋볼 제트 합니까? 안 한다고요. 지금 이거 왜 사실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 계속 내려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완전 망했어요. 왜냐하면 축구 안 한다고요. 그 게임 안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가 실적 어떻게 돼요? 만들어놔서 이제 열심히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안 팔리면 어떻게 됩니까? 적자 난다고요, 수익. 그렇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대응 못 하잖아요. 조심하셔야죠. 자, 보유하고 계신 분도 어떻게 합니까? 하셔야죠.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절대 매수하지 말자. 보유하고 계신 종목 들고 계신 종목분들도 매도해 보자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문자 주시고요. 두 번째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청자분은 두산중공업 매도해도 될까요?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김선윤 멘토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해보자 수급채 유입 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기계 업종은 아직이다. 같이 매도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8516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매수가 5만 500원 비중 20%신데 두 분 다 매도해보자라는 같은 의견 제시해 주신 만큼 이상노 멘토님께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경기적인 순환에 대한 부분 거시적인 경제학을 먼저 조금 아시는 게 이런 기계업종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서두르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경기 부양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구간에서는 부동산 완화 정책 이런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면 당연히 건설업종이 오르겠죠. 네. 그러면 지금 시장의 트렌드 자체는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재 위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계업종 이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5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 이런 부분이 크게 올랐던 부분입니다. 당연히 제조업을 가장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그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지금 선택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차후로 밀려나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불황의 흑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도 낮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기계업종 자체는 올라갈 수가 없다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시고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차트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차트가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적인 바닥 신호가 나타나는데도 네. 불구하고 바닥 신호가 밑으로 계속적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저항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거는 바닥을 우리가 예단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러면 언제 이걸 사야 되느냐? 차라리 어느 정도의 기준선 자체가 상단에 있으면 이 가격대를 어쩔 수 없이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업황이 돌았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셔야지 이 차트는 죽어 있는 차트입니다. 현재 자리에서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 하단에 있는 이 가격대 35,000원대는 돌파를 해줘야만 아 얘네들이 올릴 생각이 있는 애들이구나라고 우리가 한 번 더 보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 그리고 2분기 실적까지 기다리십시오. 아직까지 실적 확인이 필수인 종목 중에 한 개입니다. 네, 현재 5만 500원의 매수가신데요. 손실폭이 참 크실 것 같은데 손절 라인도 좀 자세히 잡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손절 라인 자체는 요 가격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3만 600원 생명선 자리입니다. 3만 600원 꼭 기억을 하시고요. 만약에 저라면 대안주를 선택을 해서 그 종목으로 손실을 복구하겠습니다. 네. 네. 현재 두산중공업 보유하고 계신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다른 대안주 선택으로 손실 복구하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아무거나로도 전화 다시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두 번째 시청자까지 문자로 만나봤고요. 다음엔 전화가 걸려와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머님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전력이요. 네, 한국전력이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언제쯤, 저기, 뭐야, 매도해도 될까? 네. 싶어서. 어머니 매수가가 얼마신데요? 27,000원에 320이요. 네. 비중은 어느 정도 갖고 계세요? 한 70%? 지금 엄청 수익권에 지금 계신데 우선 축하드리고요. 네. 여기서 과연 이익 실현을 해야 될지 좀 더 들고 나가야 될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어머님 기분 좋게 이익 실현 구간에 접어들고 계십니다. 두 분 다 아직 매도하지 말자라는 의견 동조하셨고요. 김선희 멘토님 다시 올라간다라는 의견, 이상도 멘토님 역시 반등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같이 해주셨습니다. 네, 어머님 좀 더 예. 이익 즐겨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축하드리고요. 김소님 멘토님 만나서 자세한 가격 전략 제시 받아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거 한 1년 되셨나요? 네? 1년 정도 되셨어요? 아니요, 한참 됐어요. 더 되셨어요? 네. 기다림 보람이 있으시네요. 그러면은 뭐, 2012년도에 사셨어요? 아, 또 오래돼서 그거 더 가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한참 전에 막 한 2000 막 초반 때 사셨다 뭐 사신 것 같네 2000년도. 자 한국전력 얘기를 드려볼게요. 네. 자 지금 제가 왜 팔지 말라 말씀드렸냐면 네. 이전에 제가 5월달에는 매도 사인을 한번 냈습니다. 4만 1000원대 그때 네. 정리를 한번 싹 시켰다가요. 그때 한 32,000원 매수 들어가 정리를 한번 시켰다가 다시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데 지금 많이 단기적으로 밀렸던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전기료 인상 자체가 미뤄졌잖아요. 또 단계적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조금씩. 근데 어찌됐던 간에 수익률 개선 자체가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어머니께서 이 한국전력을 지금 뭐 수익의 30% 정도 난 걸로 만족하실 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굉장히 네. 오랜 시간. 그쵸? 네. 그냥 이왕이면 저는 이거 1998년도 1999년인가요? 5만원 넘어갔던 때가 있는데 저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문제인 거예요. 그럼 어머니 이거 배당도 나오시죠? 네. 네, 그쵸. 그냥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거 그냥 계속 받으시면서 들고 가시다가 5만원 위에 갔을 때 그때 고민을 좀 해보자고요. 네. 전기료 인상은 계속 갑니다. 올라가고요. 네. 어느 순간 실적은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한번 정말 이렇게 얘기 드려볼게요. 미친 듯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은 그냥 단기적인 조정폭. 저는 이 조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급도 다시 좋아지고 있네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큰 그림 보셔서 기다리셨던 거 잘 참으셨고요. 또다시 올라간 거. 가격은 잘 잡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걱정 없으니까 그냥 이왕 기다리신 거 계속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4만 한 2천 원 선에서 좀 이렇게 팔고 싶었었는데 네. 그냥 팔지 말고 그냥 가지고 가라고요? 네. 지금에서 한번 다시 튀어 올라가 버리면요. 그 다음 구간은 4만 2천 원이 아니고요. 한 4만 4, 5천 원까지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네. 그러니까 4만 2천 원 넘어갔을 때 그때 한번 연락을 줘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같이 한번 고민을 저희가 해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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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당분간은 이 실현 구간 좀 더 즐겨보시고 4만 2천 원 부근이 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로 시청자 만나봤고요. 바로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아, 네, CJ요. 네, CJ요. 매수가 궁금하세요? 매도가 궁금하세요? 아니, 그런데 저 오월록이 13만 6천 원에 샀거든요. 네, 13만 6천 원에. 20% 비중. 네. 13만 6천 원에 사셨고, 지금 수익권이신데요? 네. 네, 지금쯤 이익 실현 해볼까 궁금하신 거죠? 아니, 그거보다도 좀 더 들고 가. 가볼까 싶어요. 아, 조금 더 들고 가도 되는지 두 분의 네.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은 조금 더 들고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두 분 역시나 같은 의견이십니다. 단기 조정일 뿐이다라는 김선유 멘토님의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 역시 조정 중이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머님, 조금 더 들고 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의견 동조해 주셨거든요. 이번에는 네. 이상노 멘토님 만나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식사하셨습니까? 네. 예, 뭐, CJ, 뭐, 지금 매수가가 좋습니다. 13만 6천 원이신데. 네. 뭐, 기간 자체는 상관없으시고요. 좀 오래됐어요. 제가 샀는지. 아, 오래되셨습니까? 언제 사셨습니까? 네. 한, 좀 됐어요. 한, 얼마나 됐을까? 한, 네. 꽤 오래됐습니다. 아, 1년 넘으셨어요? 예. 아, 넘으셨어요. 예, 예. 아, 그러면 이게 하락할 때도 다 들고 계셨다는 거네요. 예, 예, 예. 아, 그러면 시간적인 부분 자체는 수익만 난다면 더욱더 들고 계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럼요. 아, 그러면 들고 계십시오. 예. 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 자, 어머님 저랑 같이 이제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네. 네, 짧게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CJ, CGV 지금 주가 조정 중인데 지금 계속적인 상승 추세에 대 안에 놓여 있습니다. 맞죠? 네. 자, CJ, CGV의 지분을 보시면 CJ가 39%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네. CJ가 39% 가지고 있죠, 지금? 자, 네. 그 다음에 CJ E&M을 또 보겠습니다. CJ E&M을 보시면 자, CJ E&M에 대해서 CJ가 지분을 42.8%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서 주가 자체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네. 예, 그리고 CJ 대한통운 한번 보겠습니다. CJ 대한통운 보시면 지금 신고가를 냈습니다. 2분기 실적 기대가 신고가가 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에 내용을 보시면, 자, CJ 제일제당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네. 예? 듣기시나요? 네. 예, 그러면 거기에서 CJ 제일제당이 CJ가 지분을 37%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CJ의 계열사들이 쿵짝쿵짝쿵짝해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 지주사인 CJ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야겠죠?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CJ를 차트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CJ가 정말로 얘들이
국으로 치면 한 30년간 우린 우려낸 국입니다. 네.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자, 지금 15만 7천 원, 15만 8천 원대를 몇 년 동안 돌파하지 못했냐면 2006년부터 현재까지 8년 동안 돌파를 못했어요. 네. 그러면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기업의 가치는 바뀐 상태고, 그러면 당연히 주가를 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인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주가가 1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 1년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를 보시면요. 자, 요 자리입니다. SK 하이닉스가 39,000원대 그리고 35,000원대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는 게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얘도 7년 동안을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네? 네. 똑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과연 5만원 끝날까요? SK 하이닉스 6만원, 7만원까지 갑니다. 네. 최소 6만원 갑니다. CJ 마찬가지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무조건 더욱더 들고 가셔야 되고, 차라리 불타기를 좀더 하셔야 되는 그런, 네, 의견을 더욱더 드리고 싶어요. 싶습니다. 내릴 때마다 사십시오. 저는, 네,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머님 좋은 종목 잘 고르셨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당분간은 이익 실현 좀더 누려보시면 좋으실 것 같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시청자까지 전화로 받아봤습니다. 또 다른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정보 상담해 드릴까요? 아, 네, 저 대한유팜을 언제 팔아야 될지 좀 알고 싶은데요. 네,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세요. 아, 제가 그 한 3년 전쯤에, 네, 11,000원쯤에 샀거든요. 3년 전에 사셨어요? 11,000원이요? 네. 근데 항상 한 7,000원 정도로 내려가 있어가지고, 네, 못 팔고 있었거든요. 저는 매수가가 11,000원이라고 하셔서 어제 들어가신 줄 알고, 네, 네, 하루 만에 왜 되파시려나 했는데 오래 들고 계셨군요. 네, 네. 네, 두 분의 의견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년 동안 들고 계셨다고 합니다. 매수가 11,000원이고요.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선희 멘토님 의견이십니다. 매도해보자, 사료 관련주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루 멘토님은 좀 더 보유하세요라는 다른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린 만큼 차례대로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도하자라는 김선희 멘토님의 의견부터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왜 매도 사인을 드렸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좀 팔 때가 된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오늘 시장에서 제가, 보이시지만, 그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 제가 매도 처리를 했던 거 기억을 하실 거고요.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관련주들이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근데 뭐 이제 8호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하고 이제 같이 좀 급등을 하다 보니까, 대한유팜도 그 호재성 뉴스거리를 인해서 좀 급등을 하는 흐름은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항상 이쪽 관련 종목들, 특히 8호 같은 경우도 치고 올라갔다 빠지고, 네, 대한유팜도 마찬가지 그 흐름이란 말이죠. 항상 똑같은 움직임이었어요. 그런데 대한유팜이 8호를 넘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8호가 지금 오늘장에서 8%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대한유팜 같은 경우도 7%대인데, 자, 지금 사료주들 대거 기관들이 매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유팜도 거기에 관련된 약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반등을 크게 줬고, 이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이미 급등을 했기 때문에 7,000원부터 해서 만 지금 2,000원까지 치고 갔거든요. 네. 몇 프로가 오른 겁니까?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5,000원 올랐잖아요. 거의 7, 80% 올랐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인 또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 거기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매도를 언제 하실 거냐? 언제 할 것이냐? 저는 지금 11,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어제 이제 상한가 기록해서 11,000원에 끝난 부분을 이탈하면은 매도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가 또 매수가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900원 올랐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한 7, 8% 정도가 수수료 때문에 나오겠죠? 이 정도에 한번 정말 고생하셨으니까 스트레스 한번 날려버리시라고 정리하시는 건 어떨까? 가면 가는 건데, 저는 그렇잖아요. 안타까움 보다는 아쉬운 게 낫다고 말씀 자주 드립니다. 혹시 아신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의 마음고생 하신 거 접어두시고 정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이제는 이거 말고 코스피 대형 민감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시장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8월 코스닥 실적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 전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안타깝고 더 갈 것 같기도 하겠지만은
한번 정리해보는 거 어떨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점이 이익 실현 구간에 있으신 점인데 3년 기다린 보람치고는 너무 7-8%는 작습니다. 이상노 멘토님 좀 더 들고 가 보자라는 얘기해 주셨는데요. 얼마나 정도 들고 가면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상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수익을 났으면 원래 축하를 드려야 되는데, 네. 아, 지금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매수하셨으면 정말 축하드릴 수 있는데. 예, 그렇죠. 네. 아, 그래서 뭐 어떻게 제가 표현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수익이니까 축하를 드립니다. 자,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3년을 기다리셨잖아요. 그런 네. 대한유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클적인 부분이 항상 존재합니다. 아, 그건 무슨 네. 말이냐면, 자, 3년 전에도 좋은 업황이었지만 또다시 이 3년 동안 힘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온 업황입니다. 맞죠? 네. 아, 그러면 이런 업황 자체는 저는 쉽게 안 꺾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어차피 지금 분위기 자체가 가축 사료 부분이라는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종목군들, 뭐 한일 사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우성 사료도 마찬가지고, 뭐 오늘 조정은 보이고 있지만 하단에서 점점 시세를 내려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 그렇게 봤을 때 대한유팜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정말 녹록한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홀딩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7,000원까지 내려갔을 때도 기다렸지 않습니까? 네. 네. 안 그래요? 그러면 기업을 좀 더 믿으시고 이제 1분기 실적이 개선되면서 2분기에는 좀 더 나은 실적을 발표할 수 있는 여건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기업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가는 변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업의 가치는 기업이 열심히 했을 때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오를 수 있는 타이밍이 올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유팜 이제는 달라질 수 있다. 시청자님에게 수익을 좀 더 크게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님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다린 만큼 좀 더 기다릴 의향이 있으시다면 기다려보시고요. 아니면 지금쯤에서 이익 실현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다른 만큼 잘 고민해보시고 성공 투자해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로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번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왔습니다. 메디톡스 매도해도 될까요? 2593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두 분 다 매도하지 말자라는 의견 동조해 주셨고요. 김선희 멘토님 수급이 아직 긍정적이다. 이상노 멘토님 추가 상승 추이를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메디톡스 매수가 보니까 16만 1,500원에 2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손실권역에 들어가 계셔서 매도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두 분 다 좀 더 끌고 가 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김선윤 멘토님 상담해 주시죠. 이걸 사실 좀 급락이 나왔어요. 네, 급락이 나왔는데 매도 사인을 안 드렸던 것은 수급이 아직 좀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좀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살펴보자면요. 개인은 계속 매도가 나오는 거 흐름이 괜찮단 말이죠. 외인은 또 매수세가 잡히고 있고 기관들도 그래도 전반적으로 해서 수급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자, 오늘장 수급이 사실 보고 싶은데 아직 잡히는 게 없어요. 메디톡스가. 오늘장이. 자, 그러면 오늘장, 오후장 들어서 수급을 확인했을 때 만약에 기관들이든 외인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주의가 좀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 크게 매도가 나오는 부분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지수의 영향을 좀 받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은 한번 단기적인 조정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지켜보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이해하실 거라 판단하고 좀 지켜보고 오후장이 혹시라도 기간이나 외인 매도세가 강하다면 그때 비중을 줄여봐야지 지금은 아직 전혀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좀 더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수급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같은 번호로 다시 한번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들어온 문자 바로 확인해보죠. 네, 이번에는 어떤 종목 보내주셨을까요? 오스템 임플란트 매도해도 될까요? 8741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두 분 다 매도해 보자라는 의견이신데요. 김선희 멘토님 비중 축소 이후에 재대응해 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경쟁력이 약화됐다 매도해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 3% 가까운 급락 나오고 있고요. 현재가 32,700원입니다. 오늘 문의 주신 8741님 매수가가 28,000원이시고요. 현재 수익권에 계십니다. 이쯤에서 이익 실현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익실현 하십시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뉴스가 나오면서 크게 급락을 한번 했던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문제성 자체가 해결이 되더라도 꾸준히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불안정한 부분 자체를 미연에 제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오스테어 임플란트 지금 중국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힘입어서 의료기기 산업이 발전하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과점이었어요. 독과점이다시피 국내 시장은 70% 그리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 80%까지 점유율이 올라왔던 기업인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40%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디오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뭡니까? 바이오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다섯 글자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임플란트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면서 품질 면에서 본다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렇게 특출나게 뛰어난 부분은 또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하시고 자 사실 또 임플란트라는 부분 자체는 이렇게 동양인에게 맞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동양인은 하악골 자체가 상당히 얇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임플란트가 해외에 있는 유럽인들에게 맞춤식으로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중국에서의 활약 자체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기대감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1차적인 상승 파동이 나타났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익 실현을 하고 난 다음 다른 종목군을 타시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익 실현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받아보셨고요. 성공 투자해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으로 들어온 문자 확인해보죠. 네, 이번에는 어떤 종목 보내주셨을까요? SM 매도도 될까요? 사이사이님께서 SM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두 분 다 매도해 보자라는 의견을 동조해 주셨고요. 김선희 멘토님, 지수 급락에는 대장이 없다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고, 이상루 멘토님 역시나 트렌드가 다르다, 매도해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장 SM 역시나 2% 넘는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가 보니까 37,440원의 50% 비중이십니다. 지금 손실 권역이 있어서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비중도 높네요. 김선윤 멘토님께서 SM 자세하게 AS 해주시죠. 네, SM이 이제 처음에 한번 빠지기 시작했던 게 그 엑소 멤버 크리스 탈퇴 문제로 인해서 그때부터 좀 갑자기 5월부터 밀리며 같이 또 악재가 겹쳤던 것은 세월호 사고 인해서 또다시 음원 발매가 늦어지는 이런 포인트 같이 잡히면서 2분기 실적 불안이 같이 잡히면서 엔터주 전반에 걸쳐서 악재 상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6월부터 해서 바닥은 좀 확인했다는 인식의 반등을 주지만 기관들이든 외인이든 간에 수급 주체 자체가 기관은 다시 매도를 해주면서 물량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오늘 또 지수가 밀리니까 또 한번 지수의 힘에 의해서 네. 종목들이 다 끌어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지수 위에 종목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런 것은요, 작은 종목군이거나 누가 붙어가지고 끌어올린다거나 그런 종목, 시가총액 몇백억짜리가 그게 가능하겠지. 그냥 뭐 만약에 이제 전문가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갑자기 방송상에서 추천을 해서 막 올라가거나 그런 경우는 뭐 나올 수가 있겠지만 또 테마성을 띄고 사람들이 수급에 몰리면 되겠지만 결국 그거 다 누가 사는 겁니까? 개인들이 올리는 거잖아요. 기관이든 외인이든 지수를 이기는 종목, 그런 종목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SM 같은 경우도 지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다시 반등을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오늘 수급에서 보니까요. 또다시 외인 매도, 기관 매도 나가고 그럼 오늘까지 해서 기관이 5거래 연속 매도입니다. 언제 반등을 주냐면요. 2분기 실적 발표된 이후부터 해서 3분기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2분기 실적 발표 언제 합니까? 8월입니다. 8월까지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 지지부진한 행보를 하다가 시적 발표가 하는 시점 맞춰서 그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대형주도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주가가 크게 오를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7월 달에요.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은 코스닥은 한 달 뒤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장에 분명히 싼 종목이긴 하지만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니까 저는 지금 한번 빠져나오시자. 나중에 한번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두 분의 의견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전화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CJ CGV. 네, CJ CGV.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어제 전문가 앞으로 뭐 영화 뭐 해가지고 방황 됐던다 해가지고. 네. 그래, 어제 48,600원에 15% 샀는데. 네. 오늘 뭐, 거의 그 1,000배가 내려가서 지금, 그 뭐 많이 내려가면 저기 그 뭐 얼마에 그 뭐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가 그게 궁금해서 좀 알아. 아버님 어제 방송을 보시고 전문가 추천으로 CJ CGV 포트 담으셨는데 현재 오늘 많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걱정이신데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CGV 지금 손실 권역에 들어가 계십니다. 김서준 멘토님은 매도에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시면서 수급 고임의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루 멘토님 좀 더 들고 가보자 중국 실적에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아버님 우선 보유하신 지 하루 되셨는데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의견부터 받아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CJ CGV를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다가 거의 한 2주 전, 2, 3주 전인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바로 7월 초에 정리를 이제 해버렸습니다. 마이너스 1% 정도 보고 정리했는데요. 예. 아, 수급이 좀 꼬이다 보니까 회복이 안 돼서 정리했습니다. 바로 기간 수급도 많이 꼬이기 때문인데 어제랑 보면은 그제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해서 외인들과 기관들은 양매도예요. 양매도. 예. 계속 팔고 있다고요. 원래 사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어제도. 아. 사면 안 되는 자리예요. 외인과 기관 다 팔아 제끼는데 이걸 왜 삽니까? 코스피에서. 대장. 아... 그렇죠? 그럼 다시 들어올 때 그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당장 오늘 수급에서 보자면요. 외인이 이렇게 안 나오는 거 보면은 기관들이 오늘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던지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조심해야 되는 판단이기 때문에 줄이셨다가 아니면 전량 매도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보시면 되고 무방 들어오셔가지고 좀 자세하게 질문 주시면 그때 제가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좀 봐드릴 테니까요. 지금은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우 멘토님은 CJ CGV 조금 더 들고 가보자 중국 실적에 좀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이신데 좀 더 들고 가봐도 괜찮을까요? 아,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이 네, 상당히 부족합니다. 제가 팩트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국내 관광객 수 빨리 한번 TV에 집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TV를 딱 보시면요. 지금 시장 점유율은 국내 시장에서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시장은 과점이에요. 국내 시장 기대할 게 없습니다. 지금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중국 쪽의 키워드에 맞춰서 올라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홀딩하시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님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이렇게 마지막 상담을 끝으로 오늘 선상클럽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한 시간 바쁘게 달려왔는데 방송 중에 다뤄드리지 못한 점 무방에서 계속 이어지니까요. 오전 11시부터 진행되는 김선희 멘토의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선상클럽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